많이 나온다? 어 뭐야? 아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꼭지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울이 택박강에 돌아왔는데 이거 좀 두려운데요? 지금 한 가득이거든.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게 채널에서 잘 소개 안 해드렸던 새로운 브랜드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999 휴머니티고 저번에 와이드 팬츠 리뷰했었잖아.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제품을 같이 주셨더라고요. 바람막이? 오 엽서 같은 건가? 진짜 자를 수 있는 건데? 999 휴머니티 23SS 룩북인데 이런 식으로 주셨네요? 트래블러 팬츠 내가 예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품절이라서 못 샀던 것 같거든? 마지막으로 키링? 요즘에 또 키링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귀엽다. 딱 적당한 크기감이라 주사위 키링이고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주사위 들어가 있고 단품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레이어드해서 쓰기에는 좋을 것 같아. 저번에 한번 바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람막이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탈착이 되는 거구나 후드가. 이게 후드 패턴이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 보통은 이 부분에 달리거든? 근데 얘는 깔끔하게 안쪽에 달려있어서 집어서 넣으면 스탠드 카라로 착용이 가능한? 요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나 이런 옷은 처음 보기네. 한번 입어볼까? 슝. 이게 다 채우니까 이쁘구나. 패턴이 되게 독특하게 여기가 다 지금 봉제가 안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아예 그냥 후드를 넣어서 입어도 좋을 것 같거든? 소재가 되게 얇아도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디자인이란 말이야. 거의 이거 목도리 한 느낌이라서 좀 덥긴 하네. 카라 부분 다 잠궜을 때는 되게 깔끔하게 연출되긴 합니다. 여기는 FW스럽게 도톰하고 볼륨감이 생기는데 다른 데가 되게 얇아버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을 솔직히 받긴 했어. 그 외 디테일들은 뭐 상방에 좋긴 하지만요. 처음 보는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대중적인 바람막이 이런 트랙 자켓 생각하면 안 되고 디테일 컷 같은 거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그라더스입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소개한다고 했었잖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샀거든? 근데 그 영상 보시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라더스 내가 한번 좀 궁금해서 사이트를 좀 둘러봤거든? 스토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내.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발모랄 디자인의 290 사이즈입니다. 요즘 많이 신는 트레킹화 베이스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절개나 끈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그런 신발이라서 구매하고 싶었던 거거든. 반바지 같은 거에다가 그냥 박스티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양말만 잘 선택하면 되게 귀엽고 좋을 것 같거든. 밑창은 비브람으로 돼 있어서 퀄리티 문제에서는 크게 이슈가 있는 브랜드도 아닌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살짝 근데 그거 닮지 않았어요? 에어맥스? 그게 생각나긴 했는데 스포티한 느낌까지 같이 믹스돼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때 골랐던 거거든? 만듦새는 되게 짱짱해.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바로 신어볼까요? 신발은 되게 예쁘고 감기는데 신발 자체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 꽈끈하고 싶어서 좀 크게 가는 것도 있긴 하거든? 발볼이나 이런 게 여유 있게 나온 신발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가만히 둬도 이렇게 좀 벌어지는 디자인이긴 하거든? 이름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발 자체는 되게 매력 있어. 내가 원하는 쉐입이 뭔지 딱 보여주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줘야 되거든? 발볼 뚱뚱한 사람들이 신기에는 막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신발 자체가 좀 작게 나오는 것 같거든? 290 이상 평소에 좀 신으셨던 분들한테는 착용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이하 분들에게는 얘기 들었다시피 봉제 마감이나 퀄리티도 되게 짱짱하고 탄탄하고 소재의 컬러 믹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트래킹화 디자인이 요즘에 또 트렌드잖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신발 잘 보내주셨는데 살짝 아쉽긴 하다. 내 발이 좀 뚱뚱하고 못 나가지고 안 맞네요. 다음은 에이딕트라는 브랜드고요. 이것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짱구 대디님. 프레그런스 전문 브랜드 에이딕트입니다. 이번 컬렉션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키징을 짱짱하게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오! 여기 세트인가 봐요. 패키징이 같이 돼 있네. 첫 번째 박스에 있는 핀으로 이걸로 개봉을 하는 거래. 솔리드 퍼퓸 바르는 향수인 것 같고 촉촉한 풀향인데 뻔하진 않은 것 같아. 풀향 베이스에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씩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우와, 병이 보라색이에요. 피그말리온?
아, 첫 향은 되게 좀 우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은은하게 달달한 향이 있는 것 같아. 막 진하게 니치 향수처럼 어떤 향임을 딱 이렇게 찌르는 느낌은 아니거든? 소신발언하자면 이솝 향보다 난 이게 좋아. 나는 요게 뿌리는 향수 버전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면 요거 쓸 것 같아요. 되게 좀 내추럴한 향으로 좋은 것 같고 얘도 딱 은은하게 달달한데? 그냥 되게 과하지 않아서 좋은 향수 같으니까 에이딕트도 기회 되면 한 번씩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은 또 유니클로, 또 니클로입니다. 아, 이거 그거네. JW 앤더슨 협업이네. JW 앤더슨 협업 양말이랑 네. 카라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양말은 이렇게 생겼어. 그냥 양말이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패턴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카라티인데 일단 PK 소재인데 솔직히 말해서 예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이번에 내가 알고 있기로 JW 앤더슨이 아예 그런 무드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거에 되게 충실한 나머지 대중들의 픽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내가 일단 소비자라면 카라티를 살 거라면 라코스테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입어서 예쁠 수가 있죠? 화이트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아이보리 컬러로 들어갔어. 비친다, 그리고. 옷은 이쁘네. 컬러가 좀 이쁜데? 소재 자체가 좀 덜 비쳤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해. 꼭지스가 비침 크리가 있을만 하긴 해요. 그래서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할 것 같아. 가격도 39,900원이면 되게 좀 착하긴 하거든? XL 사이즈 입었을 때 딱 요 정도 핏이니까 한 번씩 또 유니클로 매장 들러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뜰리에 젠즈라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짱구 대디님. 다들 편지를 써주시네. 영상에서 코디하실 때 안경을 안경 자주 쓰긴 해. 안경을 자주 매치하시더라고요. 브랜드의 안경줄과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26만원 상당의 안경줄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핸드메이드라고 합니다. 좀 뭔가 내가 하는 스타일이랑 맞을까? 왕 예쁜 여자 배우분들이 하는 느낌인데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안경 줄 파는 데는 또 없거든? 근데 그런 쪽으로 메리트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세 개가 디자인은 똑같은데 컬러만 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무난한 실버 컬러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만 일반 뿔테랑 조합해서 쓸만한 안경 줄은 아니거든? 금테? 은테? 이런 거 쓰는 사람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요 옷핀 형태의 클립? 요게 디테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배우분들이 착용하셨을 때 또 요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에도 한번 채널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플라스틱 프로덕트에서 또 뭘 보내주셨습니다. 아, 팬츠를 보내주셨구나. 얘도 팬츠다. 플라스틱 프로덕트가 하나하나 되게 좀 매력적인 게 많아서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매력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근데 퀄리티나 만든새도 좋고 브랜드의 이런 아이덴티티도 확실한 데를 찾고 있었다? 하는 분들이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깔끔한 블랙진이야. 플라스틱 프로덕트 뒤쪽에는 이렇게 자수가 포인트이긴 합니다. 플라스틱 프로덕트 이 로고가 얘가 훨씬 좀 더 매력적이긴 하네. 얘 달달한데? 맛있는데? 허리 쪽에도 이렇게 또 스트링이 있어서 조절하면서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이야. 엉덩이에 포켓 자수가 굉장히 매력 있는 팬츠다. 소재감이 SS에 입기 좋은 딱 얇은 느낌이라 여름에 되게 많이 착용하지 않을까? 캐주얼 스트릿? 이런 쪽 즐겨 입는 분들한테 되게 매력 있는 바지일 것 같아. 다음은 리에티라는 브랜드고요. 안경 브랜드라고 합니다. 되게 좀 모던하고 깔끔한 것 같아. 얘도 패키징이 되게 깔끔하긴 하네. 요거 딱 내가 요즘 많이 쓰는 아넬형 안경인 것 같거든? 일단 내가 안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경첩 마감이나 전반적인 느낌도 탄탄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그냥 무난한 느낌이야. 깔끔하고 모던한 안경 브랜드. 딱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딱 보면 좋을 것 같다? 착용감이나 이런 거는 좋고 그냥 딱 깔끔해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세터의 뭐죠? 맨투맨인 것 같은데? 엔드레스 세러데이 스웻 셔츠 레드 라지 사이즈입니다. 139,000원이고 맨투맨인데 139,000원이면 솔직히 좀 가격대가 나가는 편이잖아. 이게 또 실제로 또 열어보니까 어깨 쪽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디테일이 많네. 이런 세터 로고랑 리벳 디테일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기본은 아니야. 웃기긴 하나. 확실히 디테일
확실히 센데요? 세타 로고가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시각으로 눈에 띄진 않거든? 로고 플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맨투맨이지 않을까. 핏 같은 경우는 딱 오버핏으로 많이 입는 실루엣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은 살짝 크롭한 딱 그런 맨투맨이다. SS 맨투맨 맞춰서 두께감이나 이런 것도 딱 얇게 나와서 엄청 더워지기 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로스트가든이고, 로스트가든도 채널에서 되게 여러 번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이것도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제작돼 있는데, 요즘에 딱 그냥 사람들이 로스트가든 신발 되게 좋아했잖아. 근데 그 스웨이드 버전의 블랙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가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훨씬 무거워졌다. 엄청 짱짱해. 처음에 신었을 때 길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훨씬 좀 가볍네. 아무래도 스웨이드다 보니까 이런 데가 조금 유연성이 있거든? 처음 신었어도 발이 편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레더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좀 빡빡하긴 해.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 막 크게 변경된 느낌은 아닌데 가죽의 느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더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으니까 그거 좀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확실한 건 블랙 레더를 써서 조금 더 데일리해진 건 맞긴 하지만 컬러스러운 조화 이런 느낌은 기존에 좀 뭔가 스웨이드와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 오히려 좀 레더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런 분들은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진짜 하나도 없고 소재만 짱짱한 레더로 바뀌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브랜드는 비레디고요. 다나카랑 뭐 한 거다. 요즘에 남자한테도 쓸 수 있는 이런 그루밍 아이템들이 되게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 컬크림이랑 스프레이? 아, 그리고 헤어 그루밍 토닉까지 있네요. 비레디가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가 쓰기에 되게 좀 평타 이상 치고 호불호 없는 느낌이었어서 어느 정도 좀 믿고 사도 되지 않을까? 이걸 쓴다고 이런 얼굴이 되진 않습니다. 다나카의 지명을 받아버린 비레디. 이건 뭐야? 보다나 판 고데기? 아쉽지만 고데기는 쓰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고데기도 같이 넣어주셨고 에어 그루밍 토닉? 이거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패키징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헤어 컬크림! 포마드 같은 걸 쓰고 웻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나는 컬크림 같은 거 같이 마지막에 발라주거든? 그런 쪽으로 좀 쓰지 않을까? 미세하게 분산되고 강력하게 고정되는 에어 스프레이. 딱 비레디의 그런 청량한 느낌으로다가 잘 나오긴 했거든? 일단은 좀 정확한 거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분사되는 느낌이 이렇게 되긴 하거든? 뭔가 반 물총으로 이렇게 픽 쏘는 느낌이거든? 잘못하면 좀 뭉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컬크림도 한번 써볼까요? 컬크림이 또 이런 제형인데? 로션? 이거 한번 발라보고 올게. 컬크림도 고정력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 얘는 딱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모발 보호랑 윤기? 딱 이 정도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딱 그냥 머리 세팅하고 나서 웻한 느낌 주고 싶을 때? 딱 그럴 때 바르면 되게 무난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보조 느낌의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느와르 라 르메스입니다. 이쁘긴 해. 역시 느와르 라 르메스가 레더 자켓 예쁘긴 해요. 딱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 배우들이 입을 것 같은 느낌의 가죽이긴 해. 요거 하나랑 그냥 기본 트러커 형태? 요렇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트러커 형태 레더 자켓이 막상 또 사려고 하면 잘 없거든? 얘는 또 입기 편하게 스냅이네요? 요거 한번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부자재나 퀄리티 가죽 소재는 되게 좋은 거 써서 이거 소연 씨 거라는데? 소연님, 느와르 라르메스에서 선물 준비해주셨다는데요? 제 거요? 네.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또 소연 씨가 느와르 라르메스 자켓 자주 입는 거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열심히 입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입으세요. 나 되게 브라운 트러커 좋은 게 뭐냐면 핏이 되게 깔끔해. 부사제 같은 경우도 되게 데일리하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냅으로 돼 있어서 부담 없이 입기 좋은 스웨이드 자켓인 것 같거든? 23FW래. 확실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거든? 호불호 없이 누구든 딱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입지 않을까. 또 요즘에 남자 정핏들도 많이 찾는 추세다 보니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쉬운 점이 없어요. 느와르 라르메스는 항상 퀄리티 좋아서. 자, 다음은 블랙 야크네. BCC라고 해서 나는 아예 새로운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블랙 야크의 한 라인인 것 같은데? 이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블랙야크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엑소의 카이님을 모델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세대들을 좀 위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옷은 근데 요즘 사람들이 딱 좋아할 디자인이긴 하네. 고어텍스 소재야, 심지어. 이런 소재 배색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영하게 풀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탈착 가능한 바람막이 후드고 이거 제거하고 입으면 내가 또 좋아하는 스탠드 카라 디자인일 것 같거든? 나 이 느낌이야. 근데 아무래도 아웃도어적인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고프코어들은 그런 아웃도어의 디테일들을 모던하고 좀 영한 디테일로 풀어내는 것들이 있거든. 이거는 내가 느끼기엔 좀 아직까지는 아웃도어의 디테일들이 많다. 확실히 소재나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까라고 묻는다면은 냉정하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이 입고서 홍보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더 영해져야 된다? 좀 더 과감해져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좀 아웃도어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보셔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호호! 띠용! 아이디얼 포맨이라고 주제님이 모델로 하시는 남성 뷰티 브랜드? 안녕하세요, 짱구데디님. 뉴 베러톤 커버 쿠션을 선물 드립니다. 국내 뷰티 브랜드 이런 거 되게 남자 쪽으로 많이 나온다. 어, 뭐야? 왕 감사한데요? 오,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이거 좀 감동인데? 아이디얼 포맨 마케팅팀이 일 잘한다. 이번에 새로 쿠션이 나왔대요. 색이 총 4가지로 나오거든, 컬러톤이? 밝은 거부터 어두운 거까지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데요? 22호부터 25호까지 총 4단계. 패키징은 되게 깔끔한데? 그리고 좀 그린 포인트? 보테가 감성? 이거 또 배웠지,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알지. 한번 이것도 제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톡 쳐서 여기 좀 덜어서 여기 한번 커버해볼게. 와, 근데 커버가 장난 아니긴 하다. 오, 되게 깔끔하게 되긴 한다. 아, 요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조절 잘해야 될 것 같아. 나 같은 초보한테는 조금은 익숙해져야 하는 깔끔한가? 짧게 써봤는데 바르는 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얘가 이런 거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지 얘가 쫙 흡수한 거를 탁탁탁탁 하기가 무난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한번 쭉 누르면은 확 묻어버리고 해서 난이도가 살짝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나요? 커버되는 거나 이런 건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모공이나 이런 트러블도 되게 잘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초 제품들을 잘 바르고 보습이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이런 거 발라주면 커버가 되게 잘 될 것 같거든? 아이디얼 포맨에서 새롭게 쿠션 4가지 나왔다고 하니까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리브영에 또 있으니까 가서 한번 해봐봐. 아무튼 또 이런 왕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월 택배강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또 5월에 다양한 제품들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